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이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형은 아 우유에 안 타먹는 게 낫다고요? 저 우유 지금 가져왔거든요. 우유. 네. 네, 일단은 우유에다가 네 타먹으려고 우유 일단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사리곰탄면도 준비는 해놨어요. 사리곰탄 좀 이따가 네 넣고 일단 우유에다가 한번 타서 먹어보려고요. 그냥도 먹어보고 우유에다 타서 먹어보고 사리곰탕에다 넣어서 먹어보고. 오케이? 네. 라면에 타먹어야 짜세 아닌가요? 네. 라면에, 네, 라면에, 사리곰탕면에다가 먹을 거예요. 사리곰탕면. 네. 계란 후라이 만들어 보자고? 계란 후라이는 왜 갑자기? 무파맛 날 것 같다고요? 무파맛?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네,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일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자, 이제 슬슬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슬슬 먹어볼까? 어떤 맛일지 궁금하니까 슬슬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 전에 이거 하나만 하고. 아, 네, 토탈로 합니다. 네, 그 전에 일단은 파마첵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첵스. 네, 파마첵스. 이거 여러분 향이 오 일단 녹화부터 해놔야겠다. 잠깐만 녹화부터 하고 다시. 자 여러분들 오늘 네 오늘 먹방 음식 바로 파마첵스고요. 네 파마첵스에다가 여러분들 네 우유에다가도 그냥도 먹어보고 우유에다가도 타서 먹어보고 그리고 사리곰탕면에다가도 네 넣어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지금 방금 전에 뜯었는데, 네, 뜯어봤는데, 네, 뜯었거든요? 네, 뜯어봤는데, 이거 향이 이상해요,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맛이, 이거 향이 이상해,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파향이 나요. 네, 파향이 엄청나는데, 네, 이게 저 되게 달콤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진짜 약간 야채 타임 같은 그런 느낌 날 것 같았는데, 네, 어우 야 이거 향이 미쳤어요. 네, 진짜 약간 네 알싸한 그 파향 있잖아요. 네, 그게 확 올라옵니다. 진짜 뜯었는데 장난 아니에요. 와,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파를 넣은 거야? 야, 파 분말 한 0.01% 넣고, 야, 단맛을 넣어야지.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볼게요. 파 맛이 주는 재미와 함께 중독성 있는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맛있어져요. 예, 치카,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씨.
이겼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야, 선거에 이겼다고 이거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볼 때는 첵스가 예전에 이거 16년 만에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16년 만에 나온 거 맞죠, 이거? 16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네, 16년 전에, 네, 진짜 이거 나왔어요. 진짜, 첵스, 네, 갤러그 이거 주가, 네, 확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주주들한테 욕 엄청 먹고, 네,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갤러그 이거, 네, 욕 오지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냄새만 맡아봤는데, 먹기가 두려워요, 지금. 네. 먹기가 두렵습니다, 지금. 와, 뭐지, 이거? 언제 내 향이 먹고 싶은 향이 아닌데 이거 향이 먹고 싶은 향이 아니에요. 지금 냄새만 맡아도 이거 맛이 상상이 돼요. 진짜로 일단 만져볼까? 네. 왜 이렇게 이거 찐득찐득하지? 여러분들 이거 네, 되게 찐득찐득해요. 내일은 더 잘생김님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대파채로 싸대기 때리는 맛 아는 거 아닐까? 대파채로 싸대기 때리는 맛 이거 되게 끈적끈적합니다. 이거 네. 끈적끈적하지 이거? 예. 네. 일단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파예요. 파. 오. 아이고 나중에 뭐 벌칙 같은 거 할 때 먹으면 딱 좋겠다. 일단은 냄새는 별로 먹고 싶은 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딱 뜯어가지고 맡아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지 진짜 대파의 그 알싸한 향기가 네 엄청나게 네,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게 뭔 맛이야. 매워요. 일단 맛이 매워요. 맵고 일단은 짜요. 짜고 맵고 단맛은 안 느껴져요. 단맛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일단 짜고 맵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게 매운맛, 그 다음에 짠맛 네. 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일단은 진짜 생파 먹은 것처럼 생파 먹었을 때 그 입안에 막 파 향기 나잖아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네.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여러분들 진짜 생파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네, 먹지 마세요 지금. 네, 이거 진짜 하나 먹어봐도 알 것 같아. 먹기가 너무 두려운데 이거. 네, 진짜 파맛이 네 파맛이에요 파맛. 네. 야 이거 잠깐 이거 물로 갔다 좀 입 좀 헹구자. 아 물로 갔다 입 좀 헹궈야겠다. 뭔가 첵스가 끈적끈적해요. 일단 끈적끈적하고 하나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텐트에서 방송하는 거냐고요? 예. 네. 이것이 민주주의의 맛인가? 여러분들 이게 민주주의의 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적어도 16년 전에 민주주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와 이거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와 이거를 낼 생각을 했다고? 아무리 어그로와 끌고 싶어도 그랬지 이걸 낼 생각을 했다고 이걸? 아무리 어그로가 끌고 싶다고 해도 이걸 낼 생각을 했다고?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겠지. 와 이거는 우유 아직 안 타봤어요. 네 일단은 두 개 먹어봤는데 일단 그냥 먹었을 때 특징은 맵고 짜요. 단맛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일단 이거 깠을 때 향이 매운 향이 올라와요. 매운 향. 약간 대파의 알싸한 향? 네. 그 향이 올라오고요. 생 대파의 알싸한 향이 올라오고 먹었을 때는 맵고 짜요. 그리고 네. 단맛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맵다는 게막 고추의 매운맛이 아니고 그 파나 양파, 마늘 같은 거 먹었을 때 느끼는 그 알싸한 매운맛 있잖아요. 네. 그런 게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완전 맵다 막 매워서 못 먹겠다 이게 아니고 그 향이 네, 엄청납니다. 네. 여튼 일단 이제 우유에다 한번 타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우유에다가 한번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가져왔거든요. 네. 아니에요, 이거 맥주 안주로도 안 돼, 내가 볼 때. 아, 나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일단 조금만 넣어서 먹어볼게요. 조금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일단 국물부터 맛을 볼게요. 국물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유의 파 향은 안 느껴져요. 네, 우유의 파 향은 안 느껴집니다. 좀더 녹여야 되려나? 조금만 더 녹일게요. 조금만 더 녹이고 일단은 파마 첵스가 너무 적다고요? 좀더 넣을까요, 그러면은? 더 넣어요, 더 넣어요? 이거 먹어보니까, 네, 이거, 네,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어가지고, 더 넣어볼게요. 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뭔가, 일단은, 네, 파 향은 다 사라졌어요. 이 우유 냄새가 강력해서 그런지, 파 냄새가 사라졌어요, 일단은. 파 냄새는 사라졌고, 일단 이거 충분히 물에 녹여, 아, 그 뭐냐, 우유에 녹여가지고, 일단은, 네, 뭐냐, 파 국물이 이제 우유에 스며들게끔 한번 해볼게요. 네. 부침개는 먹을 만하대요? 아, 진짜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리곰탕도 준비해왔습니다. 사리곰탕. 자, 여기다가, 네, 지금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이제 3분 기다리면 되는데, 3분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다가 일단은, 네, 파를 첨가해서, 아, 일단은 그냥 먹고, 일단 그냥 한입 먹고, 그 다음에 파 한번 첨가해서 먹어볼게요. 아, 그냥 넣을까? 네, 그냥 넣어야겠다. 그냥 넣자. 잠깐만. 자, 여러분들, 사리곰탕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더 넣어. 좀 이따가 이 내용물을 갖다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충분히 푹 익히고 난 다음에 네,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맛일지. 자, 이제 우유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파마첵스 우유 플러스 우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 다시 한번 맛볼게요. 국물. 그리고 여러분들 우유가 약간 누래진 것 같아요. 약간 초록색 빛이 도는데요? 먹기가 무섭네. 자, 이것도 건더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거 우유에다 타니까 약간 맛없는 첵스 느낌 나요. 예, 네, 그 뭐라고 했지? 그 초코 첵스에서 초코 첵스에서 그냥 초코만 뺀 첵스 느낌 나요. 예, 네. 내가 뭘 씹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 짠맛도 그렇게 안 느껴지고 파맛도 별로 안 느껴져요. 그렇다고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우유가 맛을 중화시켜줬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 예.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냥 칙스 먹었을 땐 파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파 향도 너무 세고, 진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이거 국물만 안 먹으면 돼요. 칙스만 먹으니까 맛있어. 우유는 못 먹겠어요. 우유는 파향 엄청나요. 우유는 파맛이 진짜 미쳤습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괜찮은데? 괜찮아. 먹을만해. 김치 씻어 먹는 그런 맛이냐고요? 네.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약간 그 파마 첵스 먹었을 때 그 알싸한 향과 알싸한 맛과 짠맛이 다 사라졌어요. 곰탕 지금 때 그 뭐냐 데피고 있습니다. 데피고 있어요. 이게 내가 왜 먹고 있는 거지, 이거?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데? 생으로 먹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생으로 먹어봤는데 빵장님이 생으로 너무 먹어봤는데 애기인 맛 아닌가요? 부모님께 드려봅시다. 너무 애기인 맛 아닌가요? 부모님께 드려보자고요? 그거는 제가 네, 나중에 드리고 한 다음에 제가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먹어봤는데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일단은 깠을 때 향이 파향이 엄청나요. 네, 그리고 딱 집었을 때 끈적끈적해요. 첵스가 파 진물 때문에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하고 먹었을 때 처음에 매운 향이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알싸한 매운 향이라고 해야 되나? 고추에 그 내가 먹었을 때 아 엄청 맵다 이런 게 아니고 생파나 아니면은 양파 뭐 이런 거 먹었을 때 느껴지는 알싸한 매운맛 있잖아요. 그런 매운맛이 살짝 느껴지고 거기다 이제 짠맛이 좀 강해요. 단맛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고로 졸라게 맛없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맛인가? 와... 예, 네, 이거 홈플러스에서 팔아요. 5,000원? 5,000원 정도에 팝니다. 5,000원, 6,000원? 그 정도에 파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하나 먹어봤잖아요. 이거 하나 먹은 순간부터 바로 느꼈어요. 차라리 사리곰탕에다 그냥 초코첵스 타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3분 벌써 넘었다고요? 잠깐만 여기 보이세요? 으아 아, 이거 대체 어떤 맛일까? 여러분들, 예, 보이세요, 이거? 예, 막 부서졌어요, 부서졌어. 첵스가. 첵스가 부서져가지고, 예, 죽이 됐어요, 죽.
잭스가 부서져가지고 죽이 됐어요. 잭스 보이죠? 맥주랑 먹으면 호불호 안 갈리고 만나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호불호 엄청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불호입니다. 네. 일단 생으로 먹는 건 무조건 불호예요. 생으로 먹으면은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먹어볼게요. 파맛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여기다 넣었는데 지금 꽤 넣었거든요? 한 20조각, 30조각 넣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 사리곰탕의 짠맛이 강해서 그런지, 파마첵스의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네. 이거 괜찮아요. 180석이야? 어허. 자, 일단은, 한 입 더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네. 더 넣자고요? 더 넣어서 먹어볼까? 더 넣어서 먹어볼까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넣었으면 되겠죠? 여기 보이세요? 이 정도. 와! 야, 국물이 부족한데, 이거?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죽됐는데, 죽? 큰일 났어, 이거 국물이 부족해. 색깔이 뭔가, 여러분들 이거 약간 누래지고 있어요. 약간 초록색이 되고 있어. 근데 많이 넣으니까 색깔이 초록색이 되고 있어요. 사리곰탕 색깔이, 야, 이거 뭐야, 이거 파향이 엄청 올라오는데? 와, 일단은, 네, 이게 뜨거운 물이어서 그런지, 네, 금방금방 녹고 있어요. 네, 금방금방 녹고 있는데, 금방금방 녹아들고 있거든요? 먹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파마첵스로 만든 사리곰탕, 이거 먹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 지금 첵스 보이시죠? 첵스들. 이거 어떻게 먹지? 그런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 첵스들 있는 거? 아,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야, 이거 파마첵스 맛이 나요. 파마첵스 나왔나, 이제. 아까 내가 조금 넣어서 그렇구나.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은 완전 파마첵스에, 네, 파마첵스가 됐어요, 지금. 파마첵스가 됐습니다. 아까 우유랑 똑같아요. 네, 파마첵스가 됐습니다, 일단은.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면은 괜찮아. 면은 괜찮은데, 이거는 못 먹겠다. 장난 아닌데. 못 먹겠어요. 이거 진짜 약간 속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이거 파향이 엄청난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벌칙용으로 쓰면 되겠네. 이거 보니까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 벌칙용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예 요거 하는데 한 꽉차게 라면에다 넣고 네 먹게 시키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라면 맛 다 버려놨습니다. 진짜로 네 오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갤러그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먹어봤던 모든 과자들 중에 제일 맛없어요. 네 제가 먹어봤던 네. 제가 먹어봤던 뭐냐 모든 과자 중에 제일 맛없습니다. 진짜로 네 이거 시판용이에요. 시판용 이거 홈플러스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홈플러스 가면은 이거 이걸 갖다 6,000원 가까이 팔아요. 네. 저 350g 들어있는데 350g 들어있는데 6,500원인가 6,500원인가 그 정도에 팝니다. 일단은 제가 네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거 못 먹을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맛을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파마첵스는 우유에 타 먹었을 때만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낀 바로는 우유에 타 먹었을 때만 그 강한 맛이 없어져가지고 먹을 만해요. 예, 네. 강한 맛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그래요. 예, 네. 나머지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 파마첵스 자체의 맛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깠을 때 냄새 맡지 마세요 무조건. 네,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 냄새를 맡는 순간 식욕이 확 떨어집니다. 진짜로 파 향이 엄청나요. 네. 파의 향이 엄청납니다. 네.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세요. 네.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 생파 막 우걱우걱 씹어먹으면서 평소에 생파 막 먹는 분들만 드세요. 네. 일단 파향 엄청나고요. 제가 이거 먹기 전에 다른데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리뷰를 봤거든요. 달달한 느낌이 난다고 그랬는데 다 개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네. 달달한 맛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달달한 맛 여러분들 초코첵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제가 이거 그래 들었을 때 찐득찐득해요. 이거 파 진물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파 진물 때문에 이거 찐득찐득해요. 이거 손에 막 묻어요. 이게 파 진물이. 예. 네. 그 먹잖아요? 먹으면 처음에 파의 그 알싸한 향이 한번 싹 느껴졌다가 씹으면 이제 씹어서 이제 슬슬 넘기잖아요. 이제 혀가 이제 막 이렇게 굴리잖아요. 혀로 막 굴리면은 짠맛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단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블로그 보고 속았어 지금. 와 진짜 아니 이거는 제가 먹어봤던 모든 진짜 거의 모든 과자들 중에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지? 이거 도대체 왜 돈 내가 이거 왜 돈 주고 사 먹었지 이걸? 너무 후회돼요. 이거 두 개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이거 먹느니 그냥 파마첵스는 여러분들 절대 그냥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네, 맛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지 마세요. 와 이거 왜 눈물이 나오려고 하지? 이거 차라리 이걸 먹느니 그냥 이거 살 돈을 갖다가 땅바닥에다 떨어뜨리면은 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죽고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그 정도입니다. 아 진짜 못 먹겠어 진짜로. 먹다가 약간 토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느낌이 맛이 좀 일단은 호불호가 되게 강하게 갈릴 것 같고 파를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는 안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요거 갖다가 네
파채처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고춧가루랑 참기름이랑 그리고 네 살짝 둘러가지고 어차피 이거 짜니까 소금 안 뿌려도 될 것 같고 고춧가루랑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지 참기름 이렇게 둘러가지고 삼겹살에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요. 네 그래가지고 먹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유에다가 넣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유에다가 넣으면은 맛이 좀 중화가 돼요. 네. 라면에다 파 대신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지금 먹었는데,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첵스 들어가 있는 거. 첵스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국물에서 파마첵스 맛이 나요. 국물에서 파마첵스 맛이 나서 못 먹겠어요, 이거. 네, 못 먹겠습니다. 색깔이 초록색이 됐어요, 이거. 네. 형한테 한번 줘봐야겠다. 형한테 갖다 줬습니다. 면은 먹을만해요. 면은 먹을만한데 국물이 와 진짜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형이 못 먹을 거 아니라는데요? 네, 먹을만 하다는데? 먹을만 하구만, 뭐 헛소리 하는 거야, 씨발. 먹을만 하대요, 네. 저는 일단은 제 입맛은 진짜 안 맞아요, 이거는. 와, 정신 나갈 것 같다, 진짜로. 짠맛이에요, 이거 엄청 짜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에 먹었을 때 매운맛이랑 짠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 단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거 기대하고 이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 거 생각하고 사면 안 되고 짠맛이에요, 짠맛. 네. 아까 누가 맥주랑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맥주랑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근데 호불호 되게 심하게 갈릴 것 같고 저는 부릅니다. 네. 네. 일단 그리고 이거 나중에 삼겹살 하나 준비해오면 삼겹살 세일할 때 삼겹살 하나 사가지고 삼겹살에다가 요거 파마첵스 해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볼 거예요. 그래도 맛이 없는지. 파랑 맥주 해가지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일단은 맥주랑 먹으면 맛있다고는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근데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보고 나서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막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거 갖다가 막 파전 만들고 막 파김치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로 갖다가 김치 담가가지고 네 파김치 만들고 이거 막 갈아가지고 파전으로 갖다 해서 먹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은 진짜 너무 맛이 세요. 네. 그냥은 맛이 너무 셉니다. 네. 일단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먹을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세 통이나 더 샀다고요? 진짜요? 이거를? 저 지금 약간 토할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약간 속이 막 네,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진짜로. 입맛에 맞아요 이게? 네. 이 친구가 여러분들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얘 이름 치카죠 치카? 네 치카 이 친구 약간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야 치카야 야 이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냐. 와 아무리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어? 여러분들 이거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얘 이런 민주주의는 아니야 내가 볼 때. 네. 네, 맛이 너무 세요. 네, 진짜. 아, 이거 사서 먹어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이게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맛이 너무 세요. 맛이 너무 세고, 단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네. 맞아요. 네.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거는, 아까 전에 그냥 먹는 거랑,
라면에다가 말아먹는 거랑 그리고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거랑 이렇게 세 개를 해봤는데 우유에다 말아먹는 게 가장 나았어요 저는. 네, 저는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게 가장 나았습니다.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게 가장 나았어요. 우유에다가 말아먹으니까 이 강한 파맛과 짠맛이 중화가 돼요. 네. 초코 생각하고 먹으면 절대 못 먹어요. 네, 일단 향부터가 약간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역한 향이었어요. 네. 향부터가 좀 역해요. 저는 제가 맡았을 때는 이거는 호불호 진짜 심하게 갈립니다. 이거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럼 뭐 일단 쓰레기를 사왔어 하면서 바로 갖다 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 놀란 표정이 더 웃기다고요? 아, 이 사회주의 자식 이거. 얘 이거 선거 조작해가지고 이거 그거 해버렸잖아요. 그냥 다시 내 치카 이제 버려버리고 한 다음에 그냥 첵스가 1위 되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게 16년인가 14년 전 일 아닌가요? 사회주의가 네 옳았던 건가 이거?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옳았던 게 아니고 사회주의가 옳았던 걸까? 제가 볼 때 이놈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와 그때 당시에 이거 파마첵스 나왔으면 갤러그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갤러그 망했을 것 같습니다. 갤러그 이거 네 주가 팍팍 떨어지고 네 진짜 엄청난 위기를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이야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네 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출시해도 네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테지만 예전에는 이제 메뉴 막 개발하고 네 첵스 한참 네 잘 나가고 있을 때 이거 만들었다 첵스 인기 앰플 꺾였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때 압도적으로 1위였잖아요. 예전에 그 투표할 때 치카가 압도적으로 1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네 결국 얘가 당첨이 됐죠. 얘가 당첨이 됐죠. 주작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얘도 민주주의에 물들었나 본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자본주의 미소를 띄고 있어요 지금. 와 뭐야 이거 처음에 이제 당선됐을 땐 놀라하더니, 예,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얘도 지금, 네, 민주주의에 물든 것 같아요. 네. 와. 일단 영양소를 보면은, 영양소는 포화지방 있고, 트랜스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은 없네요. 네. 콜레스테롤 없고. 일단은 아까 그리고 성분표 이걸 안 보여줬네. 성분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합 야채 분말이 0.03%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 센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엄청 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뭐였지 야채 타임 그런 맛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나 약간 왜 이렇게 토할 것 같지? 속이 좀 안 좋은데요 지금. 진짜 속이 약간 안 좋아요 지금. 어지러운데 살짝? 네. 살짝 어지러워요 진짜. 네. 토할 것 같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먹고 나니까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삼겹살 먹기 전까지 일단 봉인을 해놓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돼지꼬리 뜯어먹고 토할 뻔했다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제 점수는요 이거 10점 만점에 저는 1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먹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먹을 이유를 이거를 먹느니 그냥 예
이걸 먹느니 그냥 네 초코첵스 사서 먹겠습니다. 이거 먹느니 그냥 초 여기 맛있는데 여기 사회주의 여기 맛있는데 이 사회주의 친구가 있는데 굳이 민주주의를 택할 필요가 없죠. 네. 사회주의가 더 맛있어요. 네. 민주주의보다.